그 수원 신당 올 때마다 날이 추워요. 오늘 또 춥네요. 아이고. 자,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건 좋아. 명품으로 이렇게 하고 오셔서 나도 눈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아마 저기 뭐야 대기가 길어가지고 무료 점사 빨리 그래도 꼭 신청하고 주신 싶네요. 거죠? 알겠어요. 근데 남편 이렇게 가정이 자 겉보이기에는 문제가 없어. 겉으로 보여지는 건 문제가 없어. 뭐나 우리 집뭐 하는 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남편 누구야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겉보여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속으로 썩어가고 곪아가. 네, 뭐 선생님 정확히 보셨는데요. 남편도 직업군이 나쁘지 않고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애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왔거든요. 아, 애 때문에. 네. 근데, 애도 애지만, 우리 엄마가 많이 내려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을 마주대하는데, 거울은 진짜 띠까뻔쩍하고 멋있는데, 나는 그게 인형한테, 인형을 치장시켜 놓은 느낌? 내 마음도 없고, 내 생각도 없어야 되고, 내 감정도 없어야 되고, 꼭두각시처럼 꼭 사는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친정엄마가 정말 약간 강성이세요, 성격이. 그래서 막 딸들을 다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 저렇게 옷 입는 것도 뭐 이제 어릴 때 보면 타이즈 같은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꼭 입게 하시니까 불편해도 꼭 참고 입고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닌 것 같아. 결혼도 그렇게 하셨죠. 근데 결혼도 엄마가 막 중매. 네, 그냥 무조건 뭐 누구 만나는 것도 안 되고 절대 막 그랬던 분이 근데 지금 내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나는 또 어려서 뭐 부모님한테 꼭두각시로 이렇게 살았지만 내 가정을 꾸리고 사는 데 있어서 이건 그럼 내 거냐? 그것도 아닌 거야. 이건 남편 거고, 이건 아이 거지. 나는 그냥 얹혀 사는 사람 같아, 가정 안에서도. 말이 좋아, 사모님이야. 네. 엄마만 이렇게 으르렁호랑이가 아니라 남편도 남편 지 잘났다고 할 거고, 딸도 딸지 잘났다고 할 거고. 우리 엄만 진짜 내가 없이 사는 여자 같아. 생각 없이 살아야 되는 여자 같아. 이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 생각을 어디다 내세울 수 없이 살았을 텐데, 중요한 건 지금 딸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딸이 제가 보기에, 공부를 되게 등한시했던 딸은 아니에요. 공부를 되게 등한시했던 딸은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무언가 딸이 지금, 이렇게, 자꾸 튕겨나가는, 내가 가던 궤도에서 무언가 일탈을 하고 튕겨나가는 딸이 몇 살이에요, 나이로 따지면? 18살. 18? 네, 고등학교 2학년.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가 늦게 온것 네. 같고, 이게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면 꼭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이처럼, 진짜 청개구리, 청개구리, 이런 청개구리가 없는, 딸이 지금 왜 그렇죠? 아이가 성격이 조금 세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막 사소리 다 하고 막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다 표현하고 살았는데 그냥 그 성격이 세련해하고 지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그 원조교제라고 선생님 아세요? 그런 거를 성매매? 네 그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이제 막 너무 놀라서 일단은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경찰서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무슨 앱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서 막
편집할 때막 사정사정하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오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정신을 차릴 줄 알았거든요. 이제 잘못했다 그러고 그랬는데 애가 어차피 뭐 몰랐을 때는 뭐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뭐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거라고. 아직 학교는 그만 안 됐다. 네, 그 아주 막 거의 애를 진짜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고 막. 계속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바로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오고 막 학교 다니기 싫다는 거야? 이러고. 네,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보호자 그게 뭐가 동의가 필요하대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안 되는데 얘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그만둔다고 자기 학교 뭐하러 가냐고 막. 엄마, 여기 애기 사주 한번 줘보세요. 네. 성씨 중에서도 원래 강씨가 고집이 세요. 네. 채씨 하는데 강씨도 만만치 않죠. 애기 공부 잘했어요.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네. 그리고 여우짓도 잘하고 애 하나죠, 얘. 네. 무리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네. 아무 이유가 없네. 자, 무슨 가정 형편, 가정 폭력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다 이렇게 하지. 네, 혼자니까 당연한데 뭐. 그리고 교우 관계가 나쁜 아이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반장 부반장 하듯이 그런 거 이렇게 애들 사이에 인기가 나쁘지도 않아요. 선생님한테 뭐 문제가 있었던 아이도 아니에요. 미치겠네. 이유가 없는데, 단지 이 아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네, 그런데 뭐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제가 봐서는 이유는 없고, 굳이 이유를 붙이고 따자면, 호기심? 근데 호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을 넘었지. 너무 이거는 범죄이고, 네. 이 어린 나이에 남자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정신 아니다. 저는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객관적인 지정신, 사람의 마음은 아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주에 뭐가 있냐면, 귀문은 있어요. 귀문은 있는데, 불가. 이 진상문이 있어요, 집에. 1년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하는. 지금 이 아이가 이런 생활에 일탈이 나타난 거는 오래되지 네, 않았습니다. 오래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된 것도 그 횟수가 막 되게 오래되고 누적이 되고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몇 번에 딱 걸린 것 같아. 근데 지금 집안에 진상문이 있는데 나는 이게 친가보다는 외가부리로 보이는데 외가에 1년 상간 이쪽 저쪽에 그 젊은 영가가 하나 보여요. 젊은 영가. 젊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지 않나? 30 이전에 누구예요? 동생이 조금 여동생이에요? 네, 여동생. 여동생, 본인 친동생? 네. 자살했네요. 어떻게 보면 약을 먹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목을 맨 것도 같은데, 우선 목을 맨 걸로, 사인은 목을 맨 거지만, 이 친구가 약도 많이, 원망이 되게 많게 하고 갔어요, 동생이. 원망, 원망, 원망하고, 지 화를 어떻게 이겨내질 못해서, 그 한순간에 자기가, 그날 그 술을 못 넘기고 스스로 이렇게 가셨는데 지금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도 엄마하고는 왼수고 본인 친정어머니 자기의 친어머니하고는 원수 중에 원수고 그리고 원망은 우리 언니한테 너무 많아. 왜 이런 겁니까, 망자는?
엄마가 성격이 너무 세시다 보니까 저희가 자매가 셋인데 언니나 저는 좀 이렇게 온순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무서우니까 그냥 혼나는 게 너무 싫고 그냥 그게 맞는 말이겠거니 하고서는 이제 엄마가 하라는 대로 결혼도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뭐잘 때부터 계속 그냥 결혼해서도 엄마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또안 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저희 막내는 성격이 저희랑 좀 달라가지고 그냥 되게 자유분방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선생님 아까 보셨던 게 맞는 게 저희는 이제 저희 언니도 그 형부가 조금 직업군이 되게 좋고요. 저희 이제 신랑도 변호사인데 이제 그렇게 엄마는 막 사위들도 봤는데 딸님도 다 그렇게 보냈어. 막 이게 너무 강하시니까 이제 막내도 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 사위 누구 봤어? 이거를 되게 좋아라 하시는구나. 그래.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나쁘지는 않은데 직업군이 너무 별로고 또 집안도 그렇게 별로였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너무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엄마가 한번 반대했을 때 그만뒀을 것 같은데 얘는 한몇 년을 만나더라고요. 그몇년 만나는 동안에 너무 엄마가 동생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힘들 때마다 저한테 와서 언니가 조금 가서 도와달라고? 도와줘. 엄마 좀 설득 좀 해줘. 나그 사람 정말 너무 사랑해.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엄마를 거역하는 얘를 오히려 더 말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너왜 말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저기를 해. 그리고 살아보니까 남자가 능력이니까 좋아 좋아 그러면서 애를 오히려 니네 저기 친정이 돈이 많지. 네 그럼 말하자면은 사짜 이 사위들을 돈 주고 사오는 거네? 딸들 키워가지고 참 대단한 어머니다, 그치? 근데 지금 그 막내 동생 돌아가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인생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지금 본인 딸 같은 경우에는 상문에 많이 감겨 있고 이 사주가 귀문이 있어. 조상이 왕래하는 자리 있는데 지금 안 좋게 돌아가신 그 동생분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내이 동생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가 그렇게 지 목을 맺겠어. 근데 거기에 대한 원망이 엄마는 원수지만 언니는 원망인 거거든. 근데 망자가 내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돈 있는 집안에서 뭐 49제 천도제 안 지내준 것도 아니겠지만 이 49제라고 하는 게 천도제는 아니야. 극락으로 이제 그 10대 왕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시간에 어떻게 중간에 구천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중천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곧장 가세요 하는 그런 염원의 제사일 뿐이고 정작 들어가서는 우리가 천도제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많고 원한 많고 잃어버리면 스님들의 천도제로 다 해결은 안 돼요. 오히려 구속이네 진옥이가 더 해결이 빠른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망자가 지금 저는 많이 감겨 있는 제 주관적인 견해지만 신점으로는 많이 감겨 있으면서 우리 따님 자체가 갑자기 경로 이탈이 왔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아이가 급속도로 자기 중심을 잃고 진짜 들로 산으로 막 끌려다니는 형국으로 보이니 저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또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싶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꼭 계획적으로만 지출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계획 이상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보통 손재라고 하지요. 그런데 금이아오기야 귀한 딸한 번쯤 무당년이 사기를 친다고 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사주에는 귀문 하나 있다. 근데 이 사주가 귀문이 있지만 이게 좋게 풀려나가면 조상떡이고 부모덕이야. 근데 이 조상떡이고 좋게 들어오면 조상떡 부모덕이지만 이렇게 상이 흔들리고 악상이 들어왔을 때에는 귀문. 귀문이 돼버리다 보니까 원설이고 한설이어서 아이가 지금 자기 중심을 잃고 있다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 이 친구는
내로서 다스려질 것도 아니고 머리 깎아서 강제로 묶어놓을 것도 아닙니다. 머리 깎아서 묶어놓으면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믿거나 말거나 방법이 없어. 아빠 말도 안 들을 거고, 응? 엄마 말도 안 들을 거고, 아무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가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 석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방탕하고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제자리로 오기가 어려우니 동생도 안타깝고 내도 안타까우니까 중간에서 우리 엄마가 한번 마음을 잘 먹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금액은 뭐 얼마 정도 별로 상관없고요. 그거는 이제 네. 나중에 하시고, 말씀하시고. 네. 제가 봐서는 뭐 이런 거는 날 가릴 것도 아니고, 애 시기가 더 늦어져서는 안안될것 같아요. 같아요. 알겠죠? 네.